광주 광역시에서 풋살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니 축구 형태의 풋살은 빠른 속도와 정확성이 요구되는 운동인데요. 유소년, 여성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 대회에서 참가팀들은 국가대표 경기 못지않은 열전을 펼쳤습니다. 김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풋살장에서 제4회 광산구청장기 풋살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민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풋살은 아주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볼을 차야 하는 경기입니다. 젊은 층에 아주 인기 있는 다이내믹한 경기인데요. 오늘 스트레스 확 날리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같이 하는 분들과 교류도 즐겁게 하는 그런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회는 유소년부, 여성부, 청년부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참가팀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전략을 세우며 마치 국가대표 경기를 방불케 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목표는 우선 무조건 우승이고요. 그다음에 참여 소감은 이번에는 친선 경기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 풋살 대회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런 경기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팀 스포츠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이제 풋살을 시작한 후와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팀 스포츠 운동에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이자 많은 참여도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풋살이고요. 요즘 개인화된 종목, 개인화된 스포츠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또 단체 스포츠, 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사회성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산구 풋살연맹은 이번 대회를 통해 풋살의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